안녕하십니까. 점상통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흑수저 공부법 37번째 비접근인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5등급, 6등급인데 막 공부 양이 막 2등급 애들만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2등급, 1등급만큼 공부를 하고 한 2주를 이렇게 했으면 2주를 그냥 설렁설렁 합니다.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덜. 그래서 평균을 딱 내보면 또 5등급이 됩니다. 4등급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를 하면 반드시 3등급 정도로 올라가는데 4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부를 하다가 또 막 굉장히 많이 하다가 보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이 보입니다. 이거라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잘 되니까 그전에는 꿈도 안 꾸다가 이제 명확하게 보여서 이게 하나를 다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네 개를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잠깐 쉰다는 게 훅 쉬어가지고 또 다시 이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게 욕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욕심은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고자 할 욕, 마음심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기준이 1등급이나 저등급이면 1등급, 자기가 2등급이 아닌 한 1등급이 목표면 안 됩니다. 자, 본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4등급이라는 경우라고 하면 그럼 3등급 목표를, 3등급치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많이 하는데 1등급치 하고 할 수 있어도 쉬는 겁니다. 다음날 또 하는 거고. 이게 많이 했다면, 많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도 많이라는 게 엄청 상대적인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한 달에 네 권이나 책을 읽었다고, 많이. 근데 한 달에 네 권 읽는 애도 있지만, 하루에 두 권 읽는 애도 있어요. 그럼 60권 읽는 애도 있어요. 하루에 열 권씩 읽는 애도 있거든요. 공부량도 그래요. 이 많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페이스를 급격히 막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왜? 평소에 이만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넘기고 그 다음에는 보너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더하고 더하자 힘들다라는 생각 좀 아쉬운 만큼 하고 다음날 조금 더 이게 떨어졌을 때 이걸 얼마나 지키냐의 문제예요. 이게 무리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무리하게 되면, 첫 번째는, 내가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를 봐보세요. 하루를 100을 공부했는데, 100을 공부하면 내 피크치까지 하는데, 내가 120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나 다음날에는 20도 못하게 돼요. 그럼 140이 돼요. 근데 100보다 못하는 90을 두 번 하잖아요? 180이 돼요. 그러면 120하고 180하고 차이면 하루치 차이가 나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럼 이거를 누적 기록부를 썼다면 본인이 몇 시간을 공부하면 좀 아쉽고 좋다 라는 걸 측정을 하면 그거를 지속, 이거는 충분히 내가 매일 지속할 수 있겠다 안 쉬고 있어서. 근데 최소한치로 했을 때 내가 몇 등급이니까 이만큼은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 위를 하니까 이 위가 평균적으로 쌓여서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밑에 거를 이렇게 차여지니까 이 올라간 게 이걸 메꿔지니까 그대로 돌아오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마지노선을 든 다음에 이 위에서 이렇게 놀면 되거든요. 그래봐야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하루를 쉬든지 이틀을 쉬면 요 채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깔아봐야 한 등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본인이 이만큼을 했다고 다음날 2등급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욕심 버리지 말고 적정량을 찾아야 되고 이 적정량은 뭐라고요? 누적 기록부에 나온다고요. 본인이. 두 번째로 이게 먹는 거는, 이 먹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먹는 거는 수업시간이에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정서도 그러잖아. 먹는 게 무슨 시간이야? 그럼 수업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걸 먹어서 먹기 싫던 뭐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연료를 넣어야 기계도 움직이고 사람도 나가니까 먹는 양을 일정하게 먹어야 돼. 일정하게.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10년 동안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상황에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잖아요. 커피를 한잔 마시고. 맛있는데도. 분명히 이거 먹으면 탈이 나요. 그치? 자, 세 번째로. 이게 80% 90%를 했잖아요. 그럼 100%는 안 되더라고. 90%. 근데 이게 본인이 누적 기록 쓰면 아 이게 100%가 아니었구나. 90%가 아니었구나. 늘리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만큼이 내가 90%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를 해도 이게 90%가 되고요. 이게 150. 예를 들어서 이게 300이 됐어. 네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이게 어떤 아이한테는 90%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90% 양이 얼만큼? 왜? 100% 하잖아요?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100%, 120%? 시험 기간에. 왜? 다음날 반드시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보통 때는 이렇게 90%로 채워서 90%, 90%, 180이 훨씬 더 좋은데, 아, 그만하고 내일 또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 많이 했다고, 오늘 하고, 다음은 반나절 다 넣고, 2시간 딱 하고, 이걸 합치니까, 오늘은 10시간 했어. 12시간이잖아. 그럼 6시간은 쉽게 하잖아. 이날 10시간을 안 하고, 8시간을 했으면, 8시간, 16시간이면 4시간 더 하는 거고, 7시간, 6시간, 6시간만 하면 돼. 이 둘이 다 놀아도 돼. 그러니까, 적정량을 해야 되고, 누적기록으로 먹는 걸 잘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칼같이 이렇게, 9시간 했으면 18시간이나 180이잖아요. 그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 잠을 자고, 이 노는 걸 계획 짜서 놀면, 어떻게 하면 잠을 세이브할 수 있냐면, 이놀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뭔가를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요 시간을 컨트롤을 잘해서, 걸어갈 거 빠르빠르 가고, 빨리 뛰고, 빨리 책 사러 갈때 빨리 뛰잖아요? 그럼 플러스 잠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잠을 충분히 잘수 있거든요? 잠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적정한 시간을 공부하는 게 유지가 돼서 일정 시간이 지속이 되어야 돼, 지속. 지속이 되는데 이게 뭐지요? 공부법에 썼잖아요. 21일간. 21일 지속을 딱 하고 2, 3일 쉬고. 2, 3일 한 6시간 살고 21일 지속을 하고 이 21일마다 책을 한 과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세트씩 나갈 수 있으면 단원으로 나눠서. 그럼 21강이잖아요. 하루에 한 강씩 해서 네 과목을 했어요. 시간으로 강제로 오전에. 그럼 21일마다 네 권이 딱 끝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쉬고 쉰 다음에 요거를 전부 다 요점 정리 하루 정도 빡세게 하고 3일 쉬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격주로 나와요, 보통. 3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37에 21로. 그렇게 했을 때 이 공부 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본인의 등급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인데 1등급 문제 못 찾는다고 애절하면 안 된다는 건 2등급 당장 앞에 있는 것부터 맞춰야지. 이거 실수 안 하고 맞히고. 그런데 이것까지 전체로 다 하고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를 공부를 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휴, 나머지 60점은 언제 해? 이거 양이 있잖아요. 이거 전체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이 전체의 10배예요. 이건 빼야죠. 90점에서 80점, 70점 사이는요. 요 밑에 있는 거에 5배예요. 2배나 3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꼭지까지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즐겁게 재미삼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누적 기록부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쓰면 이게 한달 했을 때이 전체 한달 박스로 이렇게 시험 기획처럼 이렇게 네 줄로 하고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쳤어요. 달력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경고고 어디가 녹색이고 주중에는 어떻고 주말에는 어떻고 이거는 이 주말에 주중에 하루 중에 어디가 대박으로 공부가 안 되고 잘 되고 뭐를 더 계산해요? 어느 파트를 그러니까 아 저녁 파트가 문제가 발생하면 저녁을 먹고 이걸 강제로 하자 이책두 권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내장이 쌓여야 한 달치가 뻑박이 돼야, 아, 내가 며칠을 지속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 정도 지속했을 때, 총, 이거를, 일주를 계산해보니까 여기 총 공부, 국영수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통계를 하면, 국영수사가를 하면, 이걸 며칠이나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나 밸런스라는 것은, 이 공부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공부 외적인 거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은 아파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한두 시간 한 다음에 자야 돼요. 일어난 시간은 무조건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은 일정하게, 아, 그 시간 되면 딱 되게 밥 먹는 시간은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잠드는 시간은 수행평가나 숙제를 하느라고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이 긴 휴식 때, 뭔가를 할 때, 이거를 하면, 이거를 계획을 짜고, 여기 공부하고, 학과처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균형이 깨지는 애들은, 요게 없어요, 요 시간이. 이 뒷시간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항상 시작해라. 이거를 했어. 이걸 계획을 짰어. 그러면 이 시간에는 뭘 시작할 걸 강제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주별로 봤을 때 1, 2, 3, 4 이렇게 봤을 때 이 첫 주는 인서울 수준으로 공부했거든요. 둘째 주도 분명히 전문 그 사전제 이상 직어국, 지방 거점 국립대 갈 정도는 충분했거든요. 이게 떨어져서 전문대 정도로 갔고, 이것도 떨어져서 하고, 여기서 조금 살아났어요. 그죠? 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때 공부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가? 자, 슬럼프도 아니오. 그냥 슬슬슬슬 했으면 깨져버린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책을 목표로 이 책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잡든죠. 그러니까 이 책을 목표로 그동안은 왜 못 잡았어요? 이걸 처음서부터 싹싹이 했으니까. 지금은 문제 쫙 푸는데 한번, 해설 쫙 읽는데 한번, 오답 정리만 쭉 하는데 한번, 정리하는데 한번, 정리한 걸 오답 정리를 재정리하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 이 책도 기간을 나누어서 충분히 나가잖아요. 이해되나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공부를 막 해놓은 거를 이거를 정리하는 요점 정리를 밑줄을 다 쳐놔. 이제 읽은 후 요점 정리 이런 것도 뭐라고? 읽은 후 정리하면 빨리빨리 복귀할 수 있죠. 읽고 전부 다 별표 치고 네모칸 치고 이 네모칸 친 거 다 연결하고 필요한 거 여기다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정리하고 쓴 것만 요점 정리하면 요점 정리하려고 책만 피면 요점 정리 이렇게 잔뜩 쌓여있잖아. 그럼 빠르게 복귀할 수 있죠. 책으로도 복귀하고 요점 정리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공부하는 요 단계를 넘어서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풀 문제를 가지고 요점 정리 보고 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문제의 내용을 시험 보는 것처럼 속도도 빨리 하지만 내용도 이해하게 되고 속도도 빨라지잖아요. 강제로 시험 속도로 속도 연습이 되면서 이거를 채점을 하면 나중에 이 채점하면 본인 스타일에서는 분명히 요점 정리하고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놓으면 되잖아. 얼른.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렇게 보면서 자,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게 여유가 이게 공부하고 똑같은 템포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오전에는 어떤 스타일 공부? 시험 보고 점심때는 그 전날에는 요점 정리를 하고 저녁때는 이거를 빠르게 먹고 이거는 시험 보고 이거는 요점 정리하고 이거는 암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와서 세 세트를 해야 돼. 구경수탐 이렇게 해주면 이 세트를 가지고 돌려주면 이거 컨트롤하기 균형을 잡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전 공부 때 오후 중부 때 뭐 좀 이렇게 세트가 없으니까
지금 힘든 거야. 왜 그러냐면 해도 해도 꺼주셨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하긴 해야 되겠고 할 거는 많고 당연히 한 건 많지. 그러면 12단계 10번 중간고사를 10번을 본다고 쳤을 때 이 10번 중에서 요거 야 EBS는 어차피 해야 돼. 그럼 여기 기초는 밑줄 치고 단어 보고 했다고 쳐. 그럼 EBS 5번을 언제까지 끝내자. 그러면 21일 잡자. 21일 잡으면 이거를 5번으로 나누면 아 이거 7번으로 3일마다 하면 못하고 아 5번은 무리다 그러면 3번을 돌리자. 3번을 돌리면 7일이다. 7일을 돌리면 이 세트를 나눠갖고 강제로 풀자. 그러면 7일 동안 풀면 하루에 1시간씩 풀면 시험 보듯이 풀면 이 EBS가 안 나가냐. 다 나간다고. 문제수가 남는다고. 여러 번 풀 수 있다고. 이 세트로 풀어서 이 해설 있는 것까지 다 체크할 수 있다고. 체크하고 빠르게 넘어간 다음에 다음번에 이거 틀린 거 다시 풀면서 이 해설 있는 거 틀린 문제는 더 샅샅이 읽자. 그런 다음에 요점 정리할 걸 다 치자. 친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노트 정리를 하고 노트 정리한 걸 한 번 더 A4에다 쓴 다음에 수업을 다 듣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나가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퍼펙트하게 다 해도 이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했어. 나중에 수업 안 들어? 니네 수업 해준단 말이야. 니네 학교 정문. 그냥 듬성듬성 나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고3들이 다 이게 오해하는데 이걸 다 나갈래봐 수업 시간에. 못 나가니까 듬성듬성 나가니까 미리 다 풀어야지. 그럼 빼먹은 건 안 할 거야? 그 웃긴 것 말이지. 그 다음에 이걸 빨리 끝냈어 3번을. 그럼 남았다. 그러면 이 사이에 옛날에 기출문제라도 주세요. 한번 풀어보게 라고 돼야 되잖아. 어? 그러면 이 EBS하고 기출문제를 다 하는데 3번하고 5번이야. 그러면 지금 21일 남았어. 21일. 그러니까 3번인데 5번이면 너무 힘들면 3번으로 줄여야지. 당연히. 당연히 무리 안 하고 즐겁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봐봐. 아침에 긴장돼서 캠프로 올 때는 칼같이 올 때는 쩍쩍쩍쩍 돼서 종일 쫙 당겼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2주가 지나고 거의 3주째 되니까 양이 많았단 말이지. 어느 정도 양이 되니까 한번 책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려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EBS가 나왔으니까 또 3주를 당기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3주를 달려야지 이것처럼. 그 사이에 여기 1주 앞에 뭐 여기 또 1주 플러스 1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주 이걸 안 쉬면 이거 어떻게 집중해? 안 그래?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자 그럼 뭐야? 결국 공부를 할 때 나누어 뭘로? 뭐뭐 나눠야 돼? 시간도 나눠야 되고 분량도 나눠야 되고 그제? 그 목표도 등급도 나눠야 되고 목표도 나눠야 돼. 왜? 나 대박 칠 거야 보다 지금 현재보다 확실하게 한 등급 공부해서 지금 나올 것 같아. 그럼 다음 등급 잡자. 다음 등급 잡자. 이렇게 되면 계속 형성되는 건데 시간도 분량도 목표도 나눠야 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 잠, 식사, 그 다음에 뭐라고? 계획된 휴식. 이게 계획되지 않은 휴식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게 네 달? 하면 끝이네. 네 달 하면 끝이라고. 대학도 아마 이거보다 훨씬 쉽게 다닐 거거든. 어딜 가든. 그러면 평생 공부 이제 네 달에 딱 담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을 만약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까지 쳤을 때 이거 했을 때 3월 달에 들어가자마자 3월 중순? 4월 초에 중간고사 보고 4, 5, 6, 6월이면 5월 말쯤은 기말고사 보고 거의 뭐 이렇게 될걸? 그러면 다 해버려야 되는데 이때는 뭐라고? 학교에서 범위된 정해진 건 달달달달달달달 해야지. 그러면 이때 10번은 하겠네. 5번 하고 5번 하는 것보다 10번 이상을 여기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되면. 그지? 그러니까 나누어야 된다고. 욕심도 나누고 시간, 분량, 목표
뭐라고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나누고,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수업 시간이고, 이게 수험 생활이야, 수험 생활. 아니, 애들 정말 웃겨.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막 12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쉰데 공부해서 하루를 쭉 쉬어. 야, 이 그러면 요거를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전부 다얘 8시에 자도 돼, 7시에 자도 돼. 야, 이만큼은 알려버려. 7시에 자도 돼, 7시, 8시에 잠. 그러면 미쳤다고 하지. 토요일 일요일 날린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체 밸런스나 균형을 잡아주려면 나누어서, 그지? 이 잠이 문제가 아니라고. 2등급, 1등급. 1등급은 잠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3등급 이상은 잠 시간? 아니요. 낭비되는 시간 더 많다고. 낭비되는 시간에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이 3등급까지는 순식간에 치고 올라간다고. 3등급에서 2등급이, 이 3등급이 2등급이 한 5등급에서 한 6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는 만큼 3등급에서 2등급 힘들고,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거는 요이 전체의 10배만큼 힘들지. 왜? 여기는 안 하간. 남들도 다 하든. 그런데 이것까지는 쳐 올라가고 2등급 턱걸이까지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2.2등급, 2.3등급 돼야 지방 거점들을 집어넣는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무리하게 공부를 해도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무리가 나고 탈이 나. 하다가 힘들어서 쪽 뻗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무리하게 하지 말고 뭐라고? 80%에서 90% 정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걸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298이요. 100하고 50하면 70이잖아. 7, 24면 140. 140, 298, 180 이렇게 치잖아. 그럼 이틀씩만 지나가면 하루 공부 양식 차이가 나. 근데 왜 그러냐면 3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물타기를 해도 안한건 아니야, 이만큼. 근데 이거를 여기에 뒤졌으면 대박만큼 한 거야. 그런데 자, 요거를 버티는 거를 버티고 돌아가도, 버티고 돌아가잖아, 3주를. 7, 3, 21일. 21일을 버티고 돌아가면, 자, 요만큼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떨어져 있어. 옛날에 이만큼이면 네가 공부를 한 거에 내가 생각했을 땐 120%를 했거든? 네가 평소에 하는 공부는 60%인데 120%를 했어. 그런데 요게 물타지니까 80%로 됐어. 그러니까 꾸준하게 네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 정도밖에 못했어. 그런데 요걸 120%를 다시 버티잖아. 그러면 돌아갈 때 100%가 늘어나.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평소에 100% 하던 게 60%가 100%로 늘면 공부의 양은, 근데 꾸준성까지 되면 네가 그 전에 여기 오던 거에 공부 학습량에 정말 명확하게 두 배가 돼. 두 배가 늘어나면 당연히 한 등급은 100% 올라가는 거고, 네가 두 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공부를 하던 네가 여유가 있어져. 왜? 두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덜해도 1.5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공부는 나누어서 하는 거야. 욕심 안 내고, 차곡차곡 잘라서, 나누어서 회전하면서 이것저것 과목 바꿔가면서 하면 덜 질려, 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